홀리 쉣!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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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으야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라이트 블랙헤드 앤 암네시아 걸 라는 게임입니다. 지금 스팀에서 무료로 데모 버전만 다운받아서 플레이할 수 있어요. 한국어 정발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군요. 사기당했네요. 자, 영어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가봅시다. 정식 발매되면은 한글 정발인가? 세이브 데이터를 설정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오브젝트를 하이라이트 처리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전 예스.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보이는 게 좋아요. 주변에 손이 살짝 보일 정도로 밝기를 조절하는데 손이 보여? 헛? 이렇게 있구나. 전혀 안 보였거든요? 이 정도로 밝기 조절을 해서 왜 이렇게 끊겨? 오잉? 불 속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는 듯 하더니 뭐야 이거. 다리 사이에 끼기 관통하기 렉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 최적화가 덜 된 듯? 뭐야 귀여워. 자기가 알아서 막 노네? 오 좌클릭으로 상호작용? 내가 지시하면 아이가 상호작용을 하네요. 오잉? 집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겼네. 쟤도 방송 오래 했나봐. 어? 열쇠를 떨궜어. 거북목이 좀 심하신데요? 저랑 똑같네요. 언제 숨었대? 짱 빠르다. 쟤 왜 나 따라다녀? 일단 밥부터 먹자, 배고프니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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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거죠. 밖이 더 위험하다. 살려줘! 하면서 이제 들여달라고 창문을 친 거죠. 하지만 우린 안전하니까 신경 쓰지 않는다. 지금 밖에서는 또 다른 공포게임 찍고 있는 거잖아요. 어? 이거 밀 수 있네. 밀어. 스탑 푸싱. 우클릭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우클릭으로 뗀 다음에 열쇠를 집게 만들고 오케이. 저 가방이 인벤토리인가봐요. 조작감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열어? 자 열어봐. 아니 이게 내가 그냥 지시하는 것만으로 여자아이가 알아서 다 하는 게 되게 신기하네. 저기 집사가 닦고 있는데요? 밑으로 이렇게 숨어서? 저 레버를 당기면 되겠죠? 쉬프트로 달릴 수 있어요. 어디야? Come here! 오! 오! 젠틀한 녀석 같았는데 아닌가 봐. 밀어! 빨리 가! 됐어. 카메라가 좀 불편해요, 이게. 카메라가 좌우로밖에 지금 돌릴 수가 없거든요. 점프 다이어트! 안 닿고. 어? 레버가 당기라! 당겼다.
열렸어? 아야 천장을 되게 보고 싶은데 천장을 볼 수가 없어. 어? 이 아이의 초상화가 걸려있어요. 엄마 아빠는 머리가 잘리게 사진이 찍혀있네요? 야 사진사 불러 환불해. 누가 사진을 저 따구로 찍나! 피자고? 비밀 장소야. 어머. 어? 뭐야? 잠깐만. 어? 이 인형 이 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설마 얘도 인형? 뭐지? 이거 상호작용 된다. 뭐야? 아 이제 고양이보다 더 잘 더 잘 올라오네. 자 떠야 보고 상호작용해. 아 이게 버튼이구나. 좋아요. 이걸 둠으로 인해서 지금 위쪽이 열린 것 같아요. 아니 천장을 못 본다고 스바라시아 빛만으로 이게 어떻게 올라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아이를 조종하면 안 돼? 왜 굳이 고양이를 계속 고집하는 걸까? 아 나는 길이 이렇게 있구나. 아! 아이씨. 뭐? 조작감이 편하다고? 소리하지 마. 세상에서 제일 불편해 지금. 점프! 그렇지 됐어. 이제 어떻게? 이 위로는 못 올라가고. 이거 상호작용 해줘. 애기야. 고마워. 그다음에. 아 그냥 점프하면 올라가지네요. 아 이게 확실히 카메라가 불편하네요. 그죠? 위에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점프하니까 상호작용이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자 옆으로. 어 너 점프하다가 무너질 것 같! 안 넘어지네. 클리셰를 무시하는 방식 너무 좋고. 이 틈이 왜 있는 거야? 저 틈 아래로 볼 수도 없잖아. 자, 여기로 누가 봐도 점프하라고 있는 것 같죠? 어, 판자 떨어졌다. 자, 상호작용. 오, 오케이. 여기로 점프해야겠죠? 점프. 점프! 지금 내려가고. 상호작용 끌고 이렇게 와서 애가 되게 부지런해. 어, 밑에서 기다리는 경우 따위 없어. 그냥 고양이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다 가는 거야. 보통 그 반대 아니야 근데? 뭐야 걸렸어! 뭐가 걸린 걸까요? 위를 볼 수가 없으니 참. 다시 한 번만 해봐. 어떻게 해야 되지? 옆에 지구본 모양의 퍼즐이 있다는 게 뭔 소리예요? 지구본이 어딨어? 책상 옆에 지구본이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애밖에 없는데? 어디 말하는 거야? 왜 너희들은 왜 나랑 다른 걸 보고 있어? 어디 있어? 칼이 상호작용 된다고? 점프. 어? 그러네? 칼 집어. 칼이야 끌이야. 이걸로 저 잘라 그냥. 어. 그렇지. 좀 과격한 방법이지만. 자 어디가? 뭐야? 야!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지 혼자 자살해? 미친 거 아니에요?
AI 수준? 야, 아니, 야, 실수한 거 하나도 없는데 미친 거 아니야? 게임을 시작한 지 10분이 남았는데 실수를 안 하다니 내가 한번 죽어주지! 이런 건가? 뛰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냥 천천히 점프하면은 얘도 알아서 점프해서 올 거야. 그지? 내가 너무 빨리 가면 얘가 AI가 따라오질 못하네. 그냥 떨어져 죽네. 오, 나이스 에스. 우리를 찾고 있는 걸까? 그냥 공포게임 할 때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천장에 이런 장소가 있는 걸까요? 심지어 개구멍도 있어요. 쥐들 다니기 편하라고 있는 걸까요? 딱히 환풍의 목적으로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얘는 어떻게 내려와? 와! 거의 그냥 사람으로 치면은 5층짜리 높이에서 떨어진 건데 다리 하나 부러지지 않다니 정말 대단하군. 이 위로 올라가라는 건가? 열쇠. 뭐야? 왜 쟤가 나보다 더 빨리 올라가? 알고 보니 고양이는 쟤였던 것인가. 아, 나랑 몸이 바뀌었나? 그래서 지시를 내가 하는 건가? 머리는 내가 쓰고 몸은 제가 움직이고 이 위로는 못 올라가요. 일단 이 상자를 옮겨야겠죠? 딱히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끌고 저기까지 가봅시다. 이쪽에서 잡아, 이쪽. 됐어. 아, 책장 위에 열쇠가 있다고? 핫! 어디? 뭐야, 나 어떻게 올라왔어? 아니, 열쇠가 있는 것 같다, 야. 있다는 거야. 너네, 왜 자꾸 예상해? 아, 책장에 열쇠가 있다고? 책장. 어, 깜짝이야. 소리 왜 이렇게 커요? 책장에도 없는데? 내가 봤을 땐 저기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없어. 사기치지 마! 내 눈이 그렇게 이상할 리 없어. 자, 여기 내려가보자. 오씨, 깜짝이야. 거의 이 정도면 이 악물고 못 보는 수준 아니에요? 뭔가 조금이라도 소리가 들리, 어, 뭐지? 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고양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 어? 나 혹시 너무 불평불만 얘기해요? 그냥 나름 드립이었어요. 여러분들 웃기라고. 뭐라고요? 하나도 안 재밌었다고요? 나가! 장난이고. 아, 모르겠어. 나 요즘에 딱히 막 불평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드립치는 거였는데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좀 조심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열쇠 여기 있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면 되나? 전부 다 엿. 아이, 전부 다 엿. 넘어간다, 엿. 자, 이제 상자는 필요 없고. 야! 생각해보니까 아까 책장에 뭐 열쇠 있다고 한 사람 나와. 어떤 스바라시아. 야,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건 뭔데 그럼 이 수시계냐! 빨리 열어라. 퍼즐이 막 오!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평범해요. 아직까지는 그냥 분위기만 조금 특이하고. 아이고! 뭐가 나오시네요! 이래서 주둥이를 조심해야 된다고. 밖에 방금 뭐였어, 근데? 거대 바퀴벌레야? 이건 뭐야? 이걸 애가 뜯어? 아, 밀 수 있는 거였구나.
왜 막았어? 왜 막혀있어 그러면? 천하 장사야 애가.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여긴 어디야? 어? 어? 어, 보스전. 숨어 숨어. 아,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이거 밀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밀지? 미는 게 아닌가? 그냥 움직이는 건가? 숨쉬기가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오, 홀리 쉣!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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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와, 깜짝이야, 와. 아, 오르골이 미쳤나, 이게. 저 집사 나가면 두고 보자. 바로 부셔줄게, 내가. 이거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문으로 못 가고 저 틈으로 가야 되는 건가? 아 모르겠어. 잠깐만 잠깐만 일단 숨고 생각하자. 숨고 한 바퀴 돌고 그러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도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문은 아무리 봐도 못 건드릴 것 같고 저길 점프해서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닌가? 그냥 여기 기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무 판자 왜 있는 거야? 엉덩이를 시루 시루세루. 얘도 잘 따라오네. 아! 내가 여기서 오 나이스 에스 하고 싶은데 애가 애다 보니까 아 발언을 좀 조심하게 되네요. 네. 뭐야 이거? 어떻게? 어? 뭐야? 왜 안 가? 안 가져져? 어? 뭐야 막혔는데? 어? 그러고 보니까 얘 지금 가면을 쓰고 있네요? 고양이가? 그죠? 지금 처음 봤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야 왜 막혀있어? 그럼 그냥 문으로? 아 뭐야 문이었어? 아니 그럼 저 개구멍은 뭐야? 진짜 올탱이가 없네? 아니! 에? 야 잣댐 뛰어! 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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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 깔릴 뻔해가지고 집사가 구해줬어요. 역시 젠틀한 집사. 멋져 멋져. 하지만 게임은 오버됐지. 맞겠다. 장고. 오, 애가 일을 잘해. 뭐야? 이게 끝이야? 어, 너무 짧잖아요. 일단 이런 횡스크롤 진행형은 아니고 그냥 이런 3D 탈출 퍼즐 게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워낙 많이 해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막 이 게임만의 특색 있는 거를 아직 느끼진 못했어요. 그냥 캐릭터 디자인이 좀 특이하다? 매력있다? 정도고, 아직 스토리에 대해서도 뭐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다행히도 이게 한글 정발이 아니어도 글씨가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네요. 정식 출시되면은
한번 해볼까도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조작감이 꽤 불편해요. 카메라가 고정이어가지고 이곳저곳을 둘러보기도 좀 힘들고 여러모로 좀 보완이 돼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이트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